안녕하세요. 스마트스코어입니다. 작년 골퍼들에게 가장 많은 오버파를 선사한 홀은 어디일까요? 스마트스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오버파가 많았던 홀들을 살펴보고 그 어려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상록 골프클럽 황색코스 8번 홀은 평균 1.73 오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5 홀이니까 평균적으로 6.7타가 나오는 셈입니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82.4%로 높은 반면 그린 적중률이 9.5%로 앞으로 소개드릴 탑5 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홀은 티샷, 세컨샷, 어프로치, 그리고 그린에서까지 어려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페어웨이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진 것 같은 착각을 줘 티샷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세컨샷 IP 지점이 좁고 우측 낭떠러지가 길게 이어져 있어 세컨샷 이후부터는 정확한 샷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린 또한 높은 포대 그린으로 정확한 거리 계산이 필요하며 그린의 언듈레이션도 매우 심한 편입니다. 레인보우 힐스 남코스 2번 홀은 평균 오버파 1.88. 이 말은 파4 홀이니까 평균 타수가 5.8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페어웨이 안착률은 75%, 그린 적중률은 11.8%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샷대에서 홀까지 오도 차이가 28m나 나는 오르막골이고 좌측에 어마어마한 워터 해저드가 플레이어에게 절망감을 선사합니다. 우측 페어웨이를 노려 안전하게 공략하는 플레이어에게는 그린 앞쪽 벙커를 넘겨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스 석코스 8번 홀은 평균 오버파 1.89타이고 페어웨이 적중률은 69%, 그린 적중률은 11.8%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그렉 홀이고 그린이 솟아올라 있는 형태라 온 그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린이 말발굽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 벙커가 있어 핀 위치에 따라 루트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린을 둘러싸고 있는 워터 해저드도 세컨샷의 난이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필드로사이 파인코스 5번 홀은 평균 오버파가 1.89타입니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63.2%, 그린 적중률은 11%에 그칩니다. 이 홀에서는 플레이어가 본인의 비거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계곡과 광대한 벙커, 우측 오비 지역에 볼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린 전면의 벙커와 뒤쪽 낭떠러지도 이 홀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넘버원, 가장 오버파가 많았던 홀 1위는 JNJCC의 진코스 4번 홀입니다. 평균 오버파가 무려 2.01타이며 페어웨이 안착률은 69.5%, 그린 적중률은 14.8%입니다. 이 홀은 세컨샷 할때 커다란 워터 해저드와 좁은 페어웨이, 절묘한 벙커 위치가 플레이어를 상당히 압박합니다. 어프로치 할 때는 그린 좌측 전면부 벙커가 타구 방향으로 길게 위치해 있어 거리와 방향이 정확해야 벙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세이브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홀, 2018년 가장 오버파가 많았던 홀 탑5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